안녕하세요, 선슈입니다. 사놓고 잘 안 쓰는 주방 가전들 많지 않으세요? 저도 좋아 보여서 사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. 사실 이것도 반신반의하면서 샀어요. 왜냐하면 지금은 버렸지만 이런 전기찜기를 사은품으로 받아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불편해서 잘 안 썼거든요. 지금 제품이 두 개인 이유가 사놓고 잘 안 쓰게 될까봐 처음에 좀 저렴한 제품으로 샀다가 쓰다 보니 너무 편리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사는 바람에 두 개고요. 그래서 사용 후기랑 어떤 찜기를 사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계란 삶으려고 산 건데 계란뿐만이 아니라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냄비에 쪄도 되지만 냄비는 뭔가 귀찮아서 잘 안 해 먹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건 열판에 물을 붓고 재료 넣고 타이머만 맞춰주면 되니까 훨씬 편해서 요즘에 진짜 자주 쓰고 있는데요. 이게 처음에 산 건데 이걸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이 있어서고요. 아침에 일어나서 계량컵으로 물 붓고 계란 넣고 타이머 맞춰두면 출근 준비하는 동안 땡 하고 완성되니까 너무 편하고, 사실 냄비로 계란 삶을 때는 뭔가 번거로워서 전날 밤에 한가득 삶아서 며칠 먹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건 그때그때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계란뿐만 아니라 출출할 때 간식거리도 간단하게 해먹기 좋고요. 근데 계란만 삶아 먹을 거면 괜찮은데 만두를 해먹다 보니까 재질 확인을 안 하고 사서 갑자기 이 플라스틱이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 산 게 이건데요. 구성은 거의 똑같아요. 가운데 찜통이 분리형이냐 일체형이냐의 차이고, 이 제품은 뚜껑까지 전부 스텐이에요.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. 크기는 바닥 지름이 14cm 정도, 찜통 높이는 8cm 정도 돼요. 계란만 할 거라면 상관없지만 다양한 찜 요리를 할 거라면 스테인리스로 된 찜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꼭 스텐이 아니어도 재질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고, 타이머 기능, 특히 자동 꺼짐 기능은 꼭 있는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타이머 기능이라고 해서 완료되면 알람이 울리고 직접 꺼줘야 하는 게 있는데, 그런 건 다른 일하고 있으면 알람을 못 들을 수도 있고, 아무래도 자동으로 꺼지면 하던 일 다 하고 와도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이런 자동 꺼짐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보통 가열할 물이 없어도 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서 안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저는 올스텐에 자동 꺼짐 기능이 있고 크기도 작은 것 중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서 그냥 이건 포기했는데, 콘센트 분리형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본체는 물만 버려주면 되는 거라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콘센트가 분리된다면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. 크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. 스테인리스라 연마제 제거하고 사용하고요. 몇 번 사용하면 열판에 이런 얼룩이 생겨요. 식초랑 물을 1:1 비율로 열판에 넣고 끓인 후에 물 버리고 행주로 닦아주면 제거돼요. 저는 몇 번 사용하고 나서 한 번씩 닦아주고 있어요. 그리고 뚜껑 손잡이 연결 나사는 처리라고 하는데, 물기가 있는 상태로 두면 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열을 가하는 제품이니까 자주 사용하면 혹시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전력량 측정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해 봤는데요. 오늘 제가 찐 것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 고구마가 169W시 요금 약 30원이고요.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 채소가 96W시 요금 약 20원입니다. 사용해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. 타이머의 눈금이 5분 단위로만 되어 있어서 1분 단위까지 돌릴 때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웠고요. 다이얼이 조금 뻑뻑한데 특히 앞으로 되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15분 맞췄다가 10분으로 줄이려면 되기는 하지만 힘을 굉장히 세게 줘야 합니다. 저는 이 두 가지가 불편했고요.
전기찜기는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용을 잘안할것 같아서 안 사다가 과연 잘 사용할까 반신반의하면서 사본 제품인데요. 의외로 너무너무 편해서 저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